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주 큰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심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또 한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센터를 개원하게 된 것 또한 우리 모두의 감동이고 우리 교단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우리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성결신문에 광고를 실었을 때 저는 거기에 실린 인사말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선교사역을 위한 한우리 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한우리 선교센터는 아파하던 이들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곳이 될 것이고 선교지를 향해 가는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기지가 될 것이며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인사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한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서려있는 이 한우리 선교센터의 개원 예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햇볕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순서가 너무 많길래 제 설교는 짤막하게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설교가 짧더라도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여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외침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침의 사역과 전파하심의 사역 그리고 고치심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가르침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산상수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에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비유의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대부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전파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왜냐?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파하심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치심의 사건은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고치심의 중심 주제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과정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그리고 사역의 모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당부대로 많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같은 성령, 그리고 급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정말 변화되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를 세계 열방으로 흩어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오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두 가지의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모든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주제였고 그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말씀해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고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사도로, 오늘의 제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누리 교회가, 이 하누리 선교센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승리롭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